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허리가 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의 척추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가 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도의 측만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원인과 연령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나 질문에서처럼 척추 측만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스컴에서 잘못된 자세, 무거운 가방, 체형에 맞지 않는 책상 의자 등을 이유로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가끔 접할 수 있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80에서 90% 정도의 대부분의 척추 측만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기의 요통은 대부분 나쁜 자세에 의한 경우가 많고 척추의 휜 정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45도 이상의 심한 측만에서는 요통의 빈도가 높을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요통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측만증이 많습니다.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은 키가 크면서 측만증이 나빠지며 성장이 멈춘 아이의 경우는 측만증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차 성징의 최고 성장 속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연령대에서 척추 측만증이 발견된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되며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처음 발견된 측만의 각도가 클수록 적극적인 치료 대상이 됩니다.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은 환자나 보호자인 부모를 당황시키거나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측만의 정도가 작은 경우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성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방사선 검사와 의료진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